우리 열차는 잠시 후 민동산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대장이에요. 저 지금 여기 민동산으로 백패킹 왔는데 지금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백패커님들 우르르 다 내리셔서 쑥스러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후다닥 후다닥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순대국밥 먹으러 가려고요. 순대국밥 맛있겠다. 난 역시 오늘도 국밥. 어차피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가지고 데크 가봤자 자리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정신없이 올라가기는 싫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점심 겸 아침 먹고 아점 브런치로 순대국밥 먹고 그리고 천천히 그냥 쉬엄쉬엄 올라가려고요. 근데 순대국밥집은 어디 갔지? 없어진 건가? 밥해요. 안녕하세요.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네, 순대국 하나 해드릴게요. 순대국 하나 있어요. 지금 식당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 포함 분명. 산행을 하기 전에 국밥을 먹어야 든든하지. 든든하게 국밥. 너무 배고파요. 아침도 안 먹고 첫 끼에 저 다 먹고 가야지. 맛있어. 여러분 민동산 오르기 전에 여기 순대국밥 집에서 드셔보세요. 냄새도 안 나. 하얗게 불태웠어. 시작도 안 했는데 땀나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안 와본 새로운 동네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너무 무쇼무쇼. 설레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나는 겁쟁이니까. 아 맞다 나 이제 걸크러쉬 하기로 했지? 나 이제 걸크러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날씨에 비 예보 없었는데 뭔가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늘 보여요? 오늘 좀 흐림이긴 다시 날씨 봐야겠다. 혹시 날씨가 바뀌었나? 제발. 에? 비 오네? 근데 30%의 확률로 비 오는 거여서 괜찮아. 스키님은 그때 여기서 은하수 보셨다고 해서 나도 은하수를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 별이랑 나랑은 인연이 없나 봐요. 아마 밥 먹고 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빨리 가고 있지 않을까? 다들 여럿이서 오셨던데 나만 혼자인가? 혹시? 여튼 지금 밥 먹고 가시는 분들 중에선 제가 1등으로 가고 있을 땐요. 그래도 데크엔 자리 없겠지? 1시면 자리 찬다 그랬으니까. 코스모스 피어있는 바람 많이 분다. 이건 예사 바람이 아니야. 이건 진짜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 그냥 내 느낌이야. 저거 봐요. 왠지 증산초등학교 같아요. 초등학교 같이 생겼어.
달리에서 이 육교를 타고 가셔야 돼요. 이 육교. 저기 산골 향기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면 아주 친절하게 이쪽이 아니에요 하고 알려줘요. 친절한 아저씨. 제 뒤에 단체 팀이 있어요. 하지만 난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지. 이미 마음을 놨지 뭐예요. 운동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나왔어요. 계속 주무실 거예요? 네. 아, 혹시 유튜브 검색돼요? 네, 홍대장이요. 내줄게. 아, 괜찮아요. 아, 혼자 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깜짝한 유튜버님하고 얘기하는 중이었어. 상훈대장님. 네. 어? 검색하면 나온 상훈대장. 어디 알아? 장소는 어디 정하셨어요? 네.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식사는? 오늘 그냥 소고기 수육이랑 아. 잔치국수? 어, 잘 드셔. 컵라면으로 드세요. 아, 아시는 맛있잖아. 어. 아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번 거 언제 나와요, 그럼? 이거 아마 빠르면 아니, 다음 주? 게을러서. 안녕하세요. 네. 인둥산 들머리 시작입니다.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들머리에요. 내려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산하시는 분들.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가 바로 3분도 안 왔는데 너무 힘들잖아. 맞다, 이거 켜야지. 방금 하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백패킹이 그런 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등산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서 집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산에서 산을 1박 2일 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게 백패킹의 또 매력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힘들다. 경사 코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저는 급경사로 갑니다. 왕경사도 똑같이 힘들다고 했어. 차라리 짧고 굵게 힘든 게 다 급경사. 다들 왕경사로 가셨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 같은데 나는 짧고 굵게 간다. 지금 방금 그 갈림길에서는 2.5km로 가면 2시간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짧은 길로 갑니다. 짧고 굵게. 잠깐 힘드는 건 괜찮아. 짧고 굵게. 2.1km 선택. 지금 내 선택에 후회가 없게. 급경사라 그런지 완전 계단 지옥이에요. 다 계단이야. 아무도 이쪽으로 안 와요. 나만 가고 있어. 왜 안 와요 다들? 잘 됐어. 오히려 촬영하기는 없는 게 편해요. 왜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아까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는 하나도 민둥산 아니고 나무 엄청 많아 보였는데 올라가면 어떨지 궁금해요. 아까 전에 여기 밑에서 현수막에 제일코스 매점이라고 써있어서 거기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랑 판다는 현수막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왕창 기대하면서 진짜 힘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안 나와요. 여기 진짜 매점 있나요? 내가 잘못 봤나? 힘들긴 어지게 힘들다. 이쪽은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내려오는 사람도 얼마 없네. 민둥산 1.3km 남았고 여기까지 차가 들어와요. 배신감 느껴져. 매점은 문 닫은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지죠? 아니 여기까지 차가 올라오는 건 좀 반칙이잖아. 난 한 시간을 죽어라고 올라왔는데 근데 매점도 문 닫고 이런 텐저. 두 갈래 길이에요. 한쪽은 뭔가 완만하고 한쪽은 엄청 경사죠. 과연 나의 선택은? 뭔가 완만한 데로 가면 돌아갈 것 같아. 난 지금까지 경사로만 왔으니까 경사를 선택한다. 화이팅. 아까 어떤 아저씨가 30분 남았다고 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그 능선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능선에 도착하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좋아서. 그럼 저는 이제 물을 아껴 먹어야 돼. 물이 별로 없어.
출발. 지금 제가 있는 이 코스가 1-4번 코스. 과연 여기가 몇 번 코스까지 있을지. 5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5에서. 제발 능선아 나와라, 능선아. 랄라깔라따클라따클라띠. 후. 급경사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지금 올라오다가 막 떨어지로 떨어질 뻔했어. 여러분, 드디어 억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억새들아, 1박 2일 동안 잘 지내보자. 억새, 억새. 이제 진짜 다 왔어요. 50분 정도 걸렸어요. 정상 데크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서 여기에다 칩과 아예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게는 안 됐어요. 추워서 옷을 입어야겠어요.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주스를 하나 먹어야겠어. 짜잔. 이거 아침에 안 부으려고 가져온 주스인데 지금 먹어야 해요. 텐트랑 옷이랑 보호색이. 끝났어. 더 이상 안 나. 어지러워. 삶에서는 화식을 쓰면 안 됩니다. 난 오늘 삼겹살의 유혹에 넘어갔다. 오늘 삼겹살 냄새 절대 안 넘어갔다. 나도 오늘 소고기가 짰지롱. 민둥산 억새 보러 가야지. 아주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왔더니 배가 덜 고프구만. 안 고프진 않아요. 덜 고픈 거예요. 춥다 추워. 겨울이야 겨울. 억새 너무 이쁘다. 여기 장다리 곰인가? 걔네 엄청 많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젠간 여기 민둥산도 이렇게 백핑을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전에 와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멍 때리게 된다. 너무 좋아. 이거봐 민둥산. 하하하하 민둥산. 민둥산. 억새, 억새.
확실히 니모가 좀 높이도 낮고 좁은 것 같아요. 카퍼스퍼가 확실히 넓고 아니 뭔가 같은 투피인데 어쨌든 좀 더 큰 기분 뭔가 온 텐트 주머니, 옷 주머니, 온 주머니랑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씩 담았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단짠단짠이네. 조금만 쉴까? 조금만 누워있을까? 잤어요. 잠깐 추워서 누워있는다는 게 잠들어. 아, 오늘 추워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밥 메뉴는 소고기 쟁반소유와 그리고 오늘 이거 담아왔어요. 여기다가 뭐였지? 나 저번에 마셨던 술? 어쨌든 그거 추우니까 따뜻하게 먹어야지. 안 먹었어. 일단 내가 국물이 안 녹아서 국물 좀 녹이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왔지. 그동안 맥주를 한 잔 마셔야겠어요. 맥주도 안 녹았겠네. 안 녹았네. 여기는 좀 더 먹어야겠다. 맛있는 음식. 이제 뚜껑이 닫힐 것 같아. 이거 원래 메뉴 지난주에 스키님이랑 민동산 와서 먹으려고 했던 지지난주? 네, 민동산 와서 먹으려고 샀던 거였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내일 아침은 김치국수. 저 국수 짱 좋아하거든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거 먹을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고구마라도 하나 싸먹어. 이거 먹으니까 춥다. 이제 왠지 20분 된 거 같아. 몰라, 배고파. 그냥 먹을 거예요. 기대되는구나. 냄새는 좋은데? 이거 소스도 같이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대. 너무 미지근한데? 추운데도 맥주가 시원하다. 민동산 온 게 너무 잘한 것 같네요. 너무 좋아.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억대도 예쁘고 엄마가 영상 엄청 많이 보는데 너는 항상 네 얼굴, 네 말 위주라고 풍경도 좀 찍으라고 이번에 억새 가서 억새 좀 예쁘게 찍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 이번에 억새 많이 찍었잖아요. 아까 봤죠? 근데 먹어야겠어. 참아. 국물은 이래야지. 어, 뜨거워. 소스 대박.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도 이거 꼭 뷰어식으로 가져가봐요. 마켓컬리에서 샀어. 와 대박. 맛이가 없을 수가 없는 맛인데? 나는 먹어. 여자가 바지 라이브를 입은 거 처음 봐. 이제 식사를 다 했으니까 이 차를 먹어볼까요? 국물이랑? 아, 국물이 또 괜찮네. 짜잔! 이거 옛날에 샀는데 이제 처음 써보네요. 여기다가 그때 그 술, 강릉, 영국에서 샀던 그 술 뭐였지? 그거 담아왔어요. 좋은걸? 우리 아빠 한 잔 줘야겠다. 배불러. 배불러요. 누가 드론 날리고 계세요?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야 써봅니다. 좋구만. 밖에 나가면 삼겹살 냄새나요.
여러분들은 다들 저녁 드셨어요. 이제 과자랑 술을 먹어요. 제 최애 과자 루루 빼빼로 이거랑 삼차. 역시 맛있어. 내일 9시 4분 기차여서 넉넉자가 3시간 전? 3시간 전이면 6시. 6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해가 몇 시에 뜨지? 6시 15분에 해가 뜬다고? 넉넉자 봐서 6시 반? 7시에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치즈를 해볼까? 이제 양치대도 다 하고 다 씻었어. 씻었어? 잘 준비 다 했어. 이제 잘게요.